서퍼 마을 생애사 기록을 담고 있는 이혜영 기자라고 합니다. 성함과 나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표입니다. 나이는 올해 66세입니다. 몇 년생 출생이십니까? 네, 56년생입니다. 50년생 출생이시군요. 어떻게 이곳이 고향입니까? 아니면은 네, 저는 여기가 고향입니다. 여기 고향 여기 태어나셨던 네,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태어나실 때 당시에 뭐 어머님도 여기에서 계속 태어나시고 사셨나요? 아니면 어머님은 딴 데서 네, 오셨나요? 어머니는 저 홍남 철수 작전 때 그때 여기 넘어오신 아, 그럼 1950년 12월 25일 메르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흥남철수 작전에 장성팡에 오신 그 피난 2세대시네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그러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함흥냉면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게 어머님이 그 함흥에서 하던 냉면을 여기 장성포에서 한 초대 이제 오픈 대표님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어머님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님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살아계시다면. 지금 살아 계시다면 1918년생이니까 예, 100세 아이고, 아이고, 넘었죠. 예, 아이고, 아이고, 우리 3.1 운동 한해 먼저 태어나셨네요. 아, 예. 어머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기억나시는데 더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이거 넘어가지고 진짜 숟가락 하나 없이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위에 형님 두분 데리고 비난을 내려오셔가지고 아무 가진 것 없이 온갖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 여기 이제 장승터에 정착하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그 식료품 가게를 시작한 거죠. 그래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할머니가 그 냉면을 하신 그것을 여기서 냉면을 가게 차려가지고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어머님이 몇살때 아버님 피난 내려왔다고 알고 계십니까? 1950년 기준 그때가 어머님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됐다고 하던가요? 지금 갑자기 예예 질문을 하니까 대략 어머님이 18년생이라는 거죠? 네, 아, 18년생입니다. 18년생이면 그러면 32세 그쯤 되셨을 것 같은데 18에서 50에서 18을 빼면 32가 넘으니까 그럼 32세 아버님은 몇살 터울이었나요? 어머님과? 아버님하고 한 4년 터울 4년 예. 터울이면 36세 예. 그리고 형님이 그때 당시 몇 살이었을까요? 형님은 그때 국민학생 네. 한 초등학교 초등학교 한 2, 3 3학년? 5학년 5학년 됐고 예, 밑에 그또 다음에 둘째 형님은요? 형님은 1학년 정도 됐습니다. 1학년 정도 됐구나.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김성필 선생님은 이성표입니다. 아 이성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성필 선생님이 아까 1900몇 년? 56년생입니다. 56년 내려와서 그럼 6년 뒤에 태어나신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뭐라 그럴까? 여기 내려와 태어나서 어머님이 그때는 이 냉면집 안 하고 냉면집은 그럼 언제쯤에 했다고 알고 계신가요? 제가 한 초등학교, 그러니까, 한 6살 정도 돼서 아마 시작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962년도 정도, 그렇습니다. 1년, 2년도 정도 됐겠네요. 아, 그렇군요. 지금 어머님은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신, 네, 올해가 2021년입니다. 2013년도에 13년도. 아, 그럼 한 8, 돌아가셨습니다. 9년 전에 돌아가셨네요. 뭐 건강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까? 질병을 가지고 계시다 돌아가셨습니까? 9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아주 아이고, 쟁쟁하게 돌아가셨는데, 건강하셨네요. 건강하게 예.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어머님이 참,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이제 어머님 얘기 연관돼서 제가 여쭤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태어나셔서, 56년 태어나서 60년대 초에, 이제 함흥냉면집 할 때, 그때 뭐 냉면 맛과 그 맛을 그대로 지금 2대에 걸쳐서 전수 받으신
이성표 선생님이 맛에 대한 건 차이는 어떨까요? 아, 제가 이제 방금 그 네. 3대째 아, 3대째입니까? 네, 그 위에, 예, 이북에서 이제 할머니 하신 업을 아. 어머니가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여기서 넘어가지고 이제 냉면 업을 아, 그러면 조부모님이 하시던 네, 걸 네, 어머님, 네. 어머님 하시던 걸 지금 제가 이성표 선생님이 3대째군요. 그럼 그 원래 북한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어디 네. 함경도 어디 쪽에 사셨어요? 함흥, 남도. 함흥. 함흥. 네. 아, 함흥 냉면 네. 유명하죠. 네. 아, 그래서 아, 함흥 냉면이라고 하는군요. 네. 아, 진짜 이거 역사입니다. 역사. 네.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을 때라서. 네. 아, 그 뭐 그럼 할머니 조부모님도 같이 피난을 그때 오신 건가요? 아니 못 넘어오셨죠. 못 넘어오시고 네, 네. 어머니 아버님과 두 형님만 네, 네. 네 명만 메르스 피투를 타고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여기 도착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저도 뭐 들어서 알고 있는 네. 얘기고요. 그럼 이제 그때 당시에 살림이랄까 뭐 초등학교 시대긴 하지만 네, 네. 함흥 냉면집을 할 때 어떤 피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랬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이북식이라는 게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당시에 뭐 초등학생이지만 기억하는 걸 좀 더듬어서 네. 함흥 냉면 초창기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초창기 그때 어머니가 이거 냉면 장사하실 때는 주로 이북에서 살다 넘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고향이 그립거나 이북 음식이 그리울 때는 항상 저희 어머니 하신 업을 냉면집을 찾아가지고 그 고향 향수를 달래는 뜻으로서 많이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또 이거 먹음으로써 또 고향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내려오셨던 분들이 뭐 여기 모임이 있었거나 이랬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뭐 그 당시 모임 아마 저 개모임 아마 어르신들은 많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머님 또래 살아계신 분이 주위에 계시다고 하던가요? 지금 어머님과 친하신 분들이 살아계신 분 주위에 소식 들리는 분 계세요? 좀 나이가 어려도? 거의 1세대는 거의 다 돌아가셨죠. 아, 예, 1세대는 예. 다 돌아가셨군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걸 언제부터 이어받으셨습니까? 함흥냉면 집을? 제가 직장생활 네. 예, 직장생활 한 15년 하다가 그 어머님 하는 사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함흥냉면의 역사를 건너뛰고 네. 그때 이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성표 선생님이 어릴 때 뭐 형님들과 나이 차이가 터울이 일단은 10살 정도 터울이 날 것 같네요. 둘째 형님하고도 10살 정도? 그렇죠. 큰 형하고 저하고 한 6년 정도. 10년 차이고 둘째 형하고도 한 10년? 둘째 형하고도 한 띠동갑이네. 12살. 12살 차이 나는군요. 그럼 형제지간은 좀 어떤 뭐 놀이나 뭐 이런 거 친하게 지냈던 추억이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터울도 많고 중간에 네. 그런 큰 형들하고는 그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이가 너무 차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때 당시 저 요 옆에 신구시장이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옛날 재래시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 새로운 부자 동네라고 신부동이라는 뜻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시와라라고 일본 집들이 예. 많이 있다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예. 그때 당시 기억하시는 10살 미만 초등학교 예. 저학년 때 어떤 문화, 친구들과 놀이 이런 거 어떤 생활을 보내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 어린 시절에는 큰 문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 저 운동장이나 예. 그 다음에 이 도로에나 도로에서 주로 놀이를 많이 뭐 주로 어떤 놀이를 주로 이제 시계방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저 밤에 되면은 바다콩이라고 그쪽 바다콩. 예. 예 그게 뭐 숨바꼭질 하는데 그런 놀이를 주로 밖에서 생활로 많이 그렇게 좀 뭐 활동적인 생활로 많이 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는 장수포 초등학교를 다녔겠죠? 예, 예. 장수포 초등학교 몇 해이십니까? 제가 44회입니다. 44회군요. 예. 자,
초등학교 때에 대한 추억과 친구들 간의 어떤 이런 추억들이 좀 있는 게 기억나는 게 있나? 마땅히 생각나는 친구가? 아, 초등학교 때. 친구들은 예, 예. 주로 그 뭡니까? 그렇게 그때는 저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축구나 네. 아, 배구나 네. 예, 그런 예, 놀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는 좀 활동적인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예, 그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예. 뭐 공부는 좀 어떠셨습니까? 학교 공부는 때? 공부는 제가 한 상위 정도는 했습니다. 오, 예. 뭐 그럼 회장, 부회장 이런 것도 하셨습니까? 뭐 그때 저, 반장이라는 거, 반장. 예, 그 반의 반장 정도는 했습니다. 아유, 예.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이제 냉면집을 했지만 예. 이제 제사상을 어릴 때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제도 사람들의 제사상이 따로 있고요. 예. 또 혹시 이북식의 제사상의 특이점이 뭐가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북 특이는 저 뭐야? 어머니 아버님이 주로, 지내는 예, 예. 제사상. 육고기를 주로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 바다 생선 고기보다는. 예. 아무래도 그 함흥 그쪽은 또 내륙 지방이 되다 보니까 네. 육고기 음식을 주로 많이 뭐 사상에 돼지고기, 소고기, 예, 예, 소고기 이런 예, 예. 걸 말하는 거죠. 예. 뭐 소고기를 한다면 어떻게 조림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살짝 데침입니까? 그 갈비찜하고 네 갈비찜 예, 예. 그 다음에 그 다진 그 뭐라고 육고기 다진 네, 그 네, 네. 찜이라는 거 예, 네. 예. 그런 음식이 주로 그 전 비슷한 예, 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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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육전 비슷하게 예, 육전, 예. 그러면은 이제 초등학교를 잠깐 넘어서 이제 중학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중학교는 해성중학교를 다니셨나요? 네. 아니면 거제중학교를 다니셨나요? 해성중학교 맞습니다. 그때 당시 해성중과 거제중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뭐 알고 있는 대로만 추억이 있다든지. 그 당시는 뭐 해성중학교, 거제중학교는 좀 라이벌 의식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는 뭐 이제 조금 그 학교가 서로 또 가깝다 보니까 네. 거제 고등학교는 조금 우수한 학생들이 좀 갔고 해성에는 조금 이 피난에 피난 넘어와가지고 네. 그렇게 피난민 자제분들이 조금 많이 다니는 팀이죠. 뭐 고등 중학교 시절에 뭐 기억에 남을 만한 얘기들이나 추억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중학교 때 추억. 중학교 시절에는 뭐 크게 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고등학교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해성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죠? 네. 예. 뭐 고등학교 때 추억이라든지 뭐 단짝이라든지 이런 것 좀 추억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아 제 그때는 그 단짝은 저 최웅철하고 그 다음에 유성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서희는 눈도 없는 참 서로 여행자같이 서로 이제 지내고 서로 또 공부도 서로 지지 않게 서로 이제 열심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초중고등학교 때 여기 지역에 어떤 큰 일들이 혹시 있었다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 왔다든지 산사태가 일어났다든지 뭐 이런 기억나는 게 좀 옛 이야기들이 기억 초중고등학교 다 합해서 한 20년 정도 사이에 저 국민학교 1학년 시절에 네. 그때 그 고제고등학교 그 뒷편산 예. 산사태 예. 그 무너진 사건이 저희들이 아주 이 나이에도 아주 기억이 많이 남죠. 네. 예. 이제 거의 매몰 예예 그 당시 매몰이 돼가지고 저도 그때 당시 이제 큰 엄마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혹시 예. 김상태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국제신문 아, 예, 예, 예. 직장 예예 예, 그분이 거기 사셨고 예, 예. 그분은 출근을 했고 아. 그때 뭐
비가 오고 산사태 나기 전에 동원이 돼, 공무원들 막 동원되고 이럴 때 예. 잠깐 일찍 나왔는데 9시 좀 넘어서 예. 산 무너졌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큰아버님 살아계시고 큰어머님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런 아, 예. 그래 그 그래 저희들도 그 그때 아마 그 뭐야 등교할 무렵이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산사태로 인해가지고 네, 네. 저희들이 아마 그 휴업을 아마 아, 휴업을 휴고 휴교하고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군 생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군 생활은 어디에서 어떤 병과로 근무를 하셨는지요? 군 생활 제가 76년도에 네. 5월달에 그 해병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아, 해병대 몇 기십니까? 그럼? 제가 311기입니다. 예, 311기. 예. 그 보병병과이기도 예. 그래서 진에서 한 8주를 훈련받고 예. 그다음 포항에서 한 4주 예. 또 김포에 가서 한 2주 받고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보병병과로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발령을 어디로 받으세요? 해병 무단 본부에 제가 예. 본부가 있으면 김포로 예. 강화 앞에 그쪽으로 가셨네요. 예. 본부에 근무하다가 네. 그다음에 그 김포 그 뭡니까 미군 부대 그 호크 예. 미사일 아 호크 미사일 그 중대 본부에 네. 제가 예. 예. 특별 뭡니까 경비 예. 그 근무했어요. 그 군 시절 때 북한과 여러 가지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기억나는 뭐 사건들이나 기억나십니까? 군생활 시절 그때 그 교육 저 뭡니까 그 김포에서 교육 중에 네. 그 8.18 그 판문점 녹기 만행 네. 사건이 아, 예. 발생했습니다. 예 맞죠. 그래가지고 그 저 조교가 그 그날 저녁에 전부 다 이 뭡니까 부모님 진상서를 이제 쓰라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 신병 입장에서 깜짝 놀랐죠. 네. 무슨 이제 전쟁이 이제 나는 줄 알고 전부 다 긴장된 상태에서 그때 그 당시 보낸 걸 아직도 생각이 나죠. 좋게 말해서 방문이 네. 있었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군 시절을 이제 건너뛰고요. 이제 이제 20대 이제 군을 끝나고 그 이후에 30까지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직업이나 한번 뭐 직장 생활을 하셨다는데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그 대학은 이제 제가 동아대학 네. 그 졸업을 하고. 무슨 과를 졸업하셨죠? 그 학원과 졸업했어요. 아, 학원과. 네. 그리고 저 경남 그 저 창원에 경남 에너지 도시가스에 아. 근무를 예, 한 15년간 근무하다가 그 어머님 사업을 이어받게 된 거죠. 뭐 간부게 된 이유나 어머님께서 이어받게 된 사연이 있다면 어떨까요? 형님도 계신데. 예, 어머니가 이제 연료하시고 네. 아무래도 저 여자의 힘으로서는 조금 힘드니까 제가 이제. 그 어린 시절에 또 그 어깨너머로 또 본 그것도 직접 또 도와준 경험도 있고 하니까 예. 그래 제가 예. 여자하고 몇 살 때 정도가? 39대 제가 39에 예. 예. 냉면업에 오신 거고 예, 예. 그저께는 창원에 계시다가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형님들은 이제 20대 직업까지 형님들은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그네는 저 그렇게 군 저 해군산학교 저 졸업해가지고 졸업하고. 예 해병대 근무하다가 예. 해병대 장교로서 근무하다가 공기업의 사장으로 있다가 이제 예 그 직장생활 퇴임했고 둘째 형은 저 교편 생활하다가 이제 아. 예 그만두시고. 교편은 어디 다른 지역이었습니까? 거제 그 부산 인도 예 인도 예상에 근무했습니다. 예, 아, 예. 그 셋째 형은 저 대우조선에 근무하다가 지금 3대 할매 아 3대 냉매라고 고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3대 냉매님 예. 형제분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바로 위에 형님. 예 바로 위에 형님이시군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연애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의 사모님은 살아계신가요? 예, 예, 계십니다. 지금 나이가, 부인의 나이는 몇 살 아래인가요? 저 64입니다. 아, 같은 예. 동갑이십니까? 아닙니다. 저보다 두 살 아래입니다. 아, 그럼 예. 66세와 예. 64세 두 살 동안. 어떻게 뭐 연애를 하셨어요? 중매를 하셨어요? 예, 중매로 예,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분의 소개였나요?
제 주위에 이웃분 행님께서 소개를 해가지고 인연을 묶게 됐습니다. 아, 그분도 혹시 거제 분입니다. 예, 그분입니다. 거제 어디 예. 분이십니까? 거제요 바로 동네 행님입니다. 아, 동네 행님의 예. 여동생. 아니 행님이 예. 그 아는 그 저 집사람 네. 아는 분을 소개한 거예요. 아, 그럼 장수복 분이시네요. 예, 예. 그럼 혹시 뭐 동문이기도 하겠네요. 장수복 초도. 누구 집사람? 네, 집사람. 아, 집사람은 서울이죠. 아, 네, 그쵸, 소개한 그쵸. 사람이 아, 저 행님이고 그쵸, 그쵸. 동네 행님이고 아. 집사람은 이제 그 서울서 저 공항 건설에 근무하다가 네, 예. 저하고 인연을 맺은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이 살 친접 살림은 어디서 하셨나요? 직장 공기업 다니고 이랬을 텐데. 제일 처음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몇 살에 결혼하신 거죠? 제가 서른 하나에 결혼했어요. 서른 하나에 그때 서른 하나에 결혼해가지고 네. 요 집에서 한 네. 1년 있다가 네, 시집살이 예, 하다가 창원을 가게 된 거죠. 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도 그런 창원에서 태어났나요? 거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나요? 저 큰 아이는 네. 요 바로 저희 집에서 태어났고 아 여기서 예. 장수포 태어났고 그러니까 둘째는 저 장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럼 형제 형제가 둘만 아 자녀는 둘만 있습니다. 예, 두 형제입니다. 아, 예. 자 그럼 뭐 이제 내려왔을 때의 이제 추억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39세에 이제 가업을 이어받으면서의 여러 가지 어떤 동네 얘기라든지 그때 당시에 뭐 어떤 변화 어떨까요? 그 당시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여기가 크게 뭐 촌이나 다름 없었죠. 네. 그때는 그 전에는 여기에 또 장성포가 거제도 중심지였는데 네. 대우 조선이 들어옴으로써 고현하고 폭포가 아마 발전이 발전이 상당히 되고 여기는 그에 비해서 조금 뒤처진 게 있습니다. 네, 낙후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지금 그에 비해서는 지금 그 당시에 비해서는 장성포도 또 상당히 많이 변했고 네. 뭐 1차 매립, 2차 매립 하다 보니 이제 새로운 상관을 들어가니까 예, 점차 새로운 예, 바람이 예. 불고 있는 거겠죠. 예. 자, 그때 당시에 이제 냉면 네. 먹으러도 이북분들도 많이 오고 아버님, 이제 어머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실 때니까 많은 이북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서 어떻게 나누고는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많으십니까? 어머님의 여러 가지 삶을 그때 딱 39대신 나이에 가업 이어받으면서 뭐 어머니로부터 같이 일을 하니까 반중도 같이 하고 면도 같이 뽑고 이럴 때 그런 뭐 어머님이 말하는 할머니 얘기, 할아버지 얘기 또는 아버님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건 있죠. 어머니는 제가 처음에 이어받을 때는 상당히 좀 어머니 성격이 조금 완벽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이걸 전수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았죠. 뭔가 이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바로 또 지적을 하거나 하여튼 일이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고 또 이리 뭔가 제가 이리 음식을 이리 할 때나 항상 이리 안심이 안 되는지 항상 요 방 안에서도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긴장이 돼가지고 평소 때는 잘하다가 어머니가 보시면은 또 거기에 대한 또 그때 어머니 볼 때마다 조금 실수로 인해가지고 조금 야단 맞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 자 이제 여기서 인터뷰를 마치고 네. 이 집이 100년이 된 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일제시대 때에 이 집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 집을 개조하지 않고 보수만 하면서 네네. 해서 이제 이 집은 현재 1층인데 네네. 2층에 올라가서 이 집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네네. 잠깐 2층으로 올라가시겠습니다. 네네.